안녕하세요. 오늘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비가 졸졸 조금 내리고 있는데, 비가 좀 내리고 있지만 자율주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차입니다. 테슬라는 테슬라를 운행하면서 너무 좋은 점이 많습니다. 주차해서 사람 기다릴 때 넷플릭스와 구글 그리고 유튜브도 차량의 모니터로 볼 수 있고, 화면도 크기 때문에 영화를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사라운드도 스피커가 테슬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영화도 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검색할 때 구글 맵이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있습니다. 그걸 하고 하면서 약속 시간 차 안에서 기다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은 아주 재밌는 게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게임을 쉬는 시간마다 할 수 있습니다. 차 안에서 게임과 뭐 넷플릭스 영화도 볼 수 있고, 구글 유튜브도 할 수 있고,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? 차 안에서 그런 걸 다. 그리고 밤사이 있었던 해외 이슈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인 스타쉽이 발사를 준비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. 중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보완해서 발사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플은 4.5%의 금리로 적금을 둘 수 있는 예금 상품을 출시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애플은 맵으로 핸드폰에서 바로 적금이랑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집어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핫 이슈가 된 건 어제 구글 알파벳이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, 떨어진 이유는 지금 삼성 핸드폰 갤럭시 스마트폰 보면 구글 맵을 사용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, 지금 삼성에서 구글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챗GPT 검색 엔진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글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게 바꾸면 손실이 몇 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내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됩니다.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테슬라 주가의 한방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고요. 테슬라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사상 최고의 인도량을 발표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많이 팔면 많이 수익이 나게 됩니다. 왜냐면 가격 인하를 했지만 판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메가팩 에너지 쪽에서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FSD 베타 11 배포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은 0.8대 86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, 제가 보기에는 0.9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0.9 이상만 나오면 테슬라 주가는 단숨에 250% 이상